남장 여자랑 캐릭터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드라마로 소재로 사용이 되었는데 그 선배님들이 하신 연기들을 다 찾아봤어요. 그리고 제일 많이 참고한 거는 커피 프린스의 윤은혜 선배님이 하신 연기를 찾아봤는데요. 그 이유가 이제 커피 프린스에서도 설정이 윤은혜 선배님이 남자들만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카페에서 일을 하는 설정이었잖아요. 그래서 그 남자들 속에서 당황하고 귀여움을 받고 그런 느낌들을 많이 보면서 모니터를 했고요. 남장 여자 캐릭터이지만 굉장히 라온이가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귀엽고 좀 그런 캐릭터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귀여운 느낌이나 누가 봤을 때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깨물어주고 싶다 이런 느낌이 어떻게 저한테 날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그런 걸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.